여자가 좋은 여자가 따른다. 그 사람이 천상 나의 백년 해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상이 돕는 거예요. 나갔던 금전이 들어온다. 아홉 수꺼 미리 대비하셔서 금전을 더 이상 빼지 마시라는 거.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말띠분들도 금전은 알아볼게요. 말띠야? 네네. 우선 뭔가 할 수 있다. 자신감.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다. 말띠가 천복을 타고났는데 소하고 마른 원진살이 있어요. 그래서 원진살 중에서도 12수, 강제수, 망신살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런 만큼 또 조심하시고요. 말 중에 이무색 말띠로 가볼까요? 먼저 갈등으로 학업에 문은 열려서 학업은 됐는데 갈등이 생겨 두 개가 생겼어. 이깔로 갈까 이걸 갈까 해서 띠 아닌 스트레스가 먼저 온다. 일단은 내가 탄탄대로 앞길에 문을 열어라. 열고 가면 된다. 그다음에 32살 경호생 말띠로 갈게요. 인간관계 다툼 생각지도 않는 12수가 우선 먼저 들어오네요. 좋은 것은 귀인을 만나요. 띠 아닌 애정의 연애운도 싹을 트지만 귀인이 나를 도와서 금전이 생긴다. 승진이 되고 뭔가 허다한테 이런 사람은 행제수도 있어요. 길에 가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죽는다. 32살 우선은 결혼도 문제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큰일 났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금전의 운은 부모로서부터 받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자가 좋은 여자가 따른다. 백년 해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4살 무색 말띠로 갈게요. 사업이 막 부풀러 와 이제. 돈은 언제든지 내가 벌 수 있다 하는 거 올해 참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56살 병호색 말띠로 가볼까요? 재물운이 타고났어요. 이런 사람은 원 플러스 투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막 불이 붙어 올라온다. 저는 말띠인데 우리 와이프는 다른 띠야. 그런데 이 한학에 같이 뛴다. 대신에 조심할 거 있어요. 문상. 문상이 뭔지 아시죠? 상문살을 비켜가셔야지만 그나마 탄탄대로 나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갑오색 말띠로 가볼까요? 68살 갑오색 말띠. 재물운이 너무너무 길해요. 길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상이 돕는 거예요. 나갔던 금전이 들어온다. 제가 없어서 이제서 줍니다. 라는 거. 그럼 돈이 쌓이겠죠? 금전운이 이렇게 해서 열리겠죠? 그런데 건강은 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하반기에 9수가 치고 들어와요. 네, 9수꺼 미리 대비하셔서 금전을 더 이상 빼지 마시라는 거. 바깥으로 빼내가지 마시라는 거. 말은 올해 신총의 팥, 생팥이에요. 생팥 나이스대로 접어서 주민등록증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를 하시고요. 이 중에서도 병호생 말띠는 저를 찾아오셔야 돼.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많아요. 행운. 만약에 만에 하나 로또가 당첨되시면 잊지 마시고 저 왕꽃선녀 함께 찾아오세요. 선생님 지금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죠? 전화번호가 여기 뒤에 있어요. 선생님 좌측 상단에도 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연락처 어디 있죠? 알겠죠? 진짜로 병호생 말띠 되시는 분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 왕꽃선녀한테 연락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꼭 오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